반갑습니다. 제 이름은 안영찬이고요. 여러분하고 같이 이제 거의 한 1년이죠. 함께 민법을 공부하게 됐고요. 뭐 저에 대한 정보는 뭐 인터넷 같은 거 검색해 보시면 대충 나와요.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우리가 이제 주택관리사 시험을 합격하기 위해서 민법을 공부하는데요. 내년에 시험에 좀 특징이 있어요. 그 내후년부터 이 주택관리사 시험이 상대평가로 바뀐기로 예정되어 있거든요. 근데 내후년부터 그 내후년이니까 20년이죠. 그죠? 내년 우리가 지금 2019년 시험 공부할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20년부터 내후년부터.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 마지막 기일 수도 있죠. 왜냐하면 이게 상대평가로 바뀌면 어차피 합격하신 분은 합격하시고 안 되시면 안 되시겠지만 어디까지 공부를 해야 될지를 모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남보다 어떻게 한 번 더 맞아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공부하는 양도 많아지고 스트레스도 많고. 근데 내년에는 마지막으로 이제 절대평가로 시행되는 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기회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일단 1차 시험이잖아요. 1차 시험을 합격하면 2차 시험을 볼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되는데, 일단 민법하고 회계적이죠. 그 다음 뭐죠? 시설개론인가요? 그죠? 세 과목입니다. 세 과목인데, 1차 과목 중에서 가장 중요한 과목은 회계예요. 이 회계에서 어떻게 일종의 당락이 결정되는데, 문제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시설계로는 이렇게 공부하시는 거 옆에서 보면은 공부하실 때는 쉽게 공부하세요. 근데 점수가 잘 안 나오는 과목이고 의외로 점수가 잘 안 나오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회계원리는 공부하실 때도 힘들고 점수도 잘 안 나오고 결국은 민법이 요 회계원리와 시설계로는 이렇게 좀 커버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올해 이렇게 제가 합격하신 분들 성적 분포를 보니까 민법이 기본적으로 한 70점 이상은 넘어줘야 돼요. 그래서 한 80점 넘으신 분들은 뭐 쉽게 합격하시고 한 70점 넘으신 분들은 간당한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민법이 70점 내지는 80분 정도를 때려줘야 1차 과목에 편하게 합격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좀 있고요. 그 다음에 민법이 공인중개사 시험도 보거든요. 그래서 보통 공인중개사 시험하고 비교를 많이 하는데 문제 난이도는 공인중개사보다 쉽습니다. 쉬워요. 다만 시험 범위가 공인중개사보다 한 두 배 정도 돼요. 그래서 양이 좀 많고 난이도는 좀 쉽고 이런 특징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공부를 시작하면서 이제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처음에 좀 민법을 다른 건 모르겠어요. 민법을 너무 열심히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약간 좀 마음을 비우시면서 차근차근 접근하시는 게 좋고요. 다행히 민법이 양이 굉장히 많은데 다행스럽게도 나올 만한 분야가 정해져 있는 과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시험에 임박해가지고 이 부분에서 나옵니다라는 그 나오는 부분만 집중하시면 의외로 고득점을 맞을 수가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민법은 쉽지 않습니다. 어려워요. 어려워하고 실제로 어렵고 다만 다행스러운 것은 나올 만한 분야가 정해져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과목이기 때문에 우리가 마지막 정리를 잘 하시면 충분히 고득점도 맞을 수 있는 과목이다 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시작할 때는 조금 여유를 가지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공부를 시작하시게 되면은 의욕이 앞서다 보니까 시작할 때 너무 이렇게 에너지를 많이 낭비하셔가지고 내년 막 봄 막 이쯤 되면 막 에너지가 막 소진이 돼가지고 오히려 공부해야 하는 양이 줄어들고 막판에 굉장히 힘들어하시는 분들을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시작할 때는 좀 여유 있게 관조적으로 보시면서 이제 봄이 되고 여름이 되고 여름이 시험 보니까 이렇게 공부하는 양을 늘려가야 된다는 거 강조하고 그래서 시작할 때는 뭐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이해하고
느낌을 받고 아 이런 것들이구나 하고 받으시면 되고 베이스를 깐다는 마음으로 접근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특히 우리가 지금 9월하고 10월 강의는 기초 강의거든요. 진짜 기초 강의입니다. 따라서 좀 이렇게 여유 있게 좀 보셨으면 좋겠고 다만 우리가 항상 이제 그런 말씀을 많이 하죠. 그 자제분이나 이런 분들 보면 우리 아이는 열심히 하는데 기초가 잘 안 돼가지고 잘 안 돼요.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요 기초가 전반적으로 우리가 민법을 풀어가기 위한 가장 중요한 부분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기초 강의 때 하는 내용들은 나중에 11월, 12월 이때부터는 건들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초 강의 때 드린 말씀은 기본 베이스로 뭐죠? 깔고 가는 것들이니까 어떻게 보면은 중요할 수 있으니까 수업 빠지지 마시고 그리고 우리가 다음 주부터 차근차근 오늘부터 차근차근 시작하면 됩니다. 자 교재를 보시면은 처음에 이제 민법의 의의가 나오죠. 민법의 의의 가지고 1 실질적 의미의 민법에서 나오는데 뭐 시험에 나오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민법을 공부하기 위해서 민법이 뭔지 정도는 알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의미인데 교재 첫 번째 뭐라고 나오냐면 사법으로서의 민법 이런 말이 나옵니다. 민법은 사법입니다. 공법과 사법의 기준에 관한 학설이 나오거든요. 자, 우리는 앞으로 학설에 대해서는 신경 안 쓸 겁니다. 학설은 전혀 시험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건 그냥 이해하기 위한 것이고 학설 중에서 우리는 뭘 선택하면 되냐면 그냥 편한 거, 알기 쉬운 거 이런 걸 선택해서 기억하면 되고요. 기본적인 생각이 이거죠. 국가와 국가 내지는 국가와 일반 개인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을 우리가 공법이라고 하고요. 개인과 개인, 사인과 사인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을 우리가 사법이라고 합니다. 물론 우리 민법은 개인과 개인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이기 때문에 뭐라고 하냐면 사법이라고 하고요. 따라서 우리가 여기서 착안할 수 있는 것은 민법은 공법적 영역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사람을 죽였어요. 그러면 처벌하는 법이 형법이잖아요. 형법은 공법이겠습니까? 사법이겠습니까? 공법이겠죠. 왜냐하면 국가와 개인 간의 문제니까. 공무원이 사직서를 냈어요. 그러면 그거는 공법상 행위일까요? 사법상 행위일까요? 공법상 행위겠죠. 왜냐하면 공무원이 사직서를 낸다는 것은 누구에게? 국가에게 사직서를 내는 거니까 그것은 뭐죠? 공법적 영역이고요. 우리 민법은 개인과 개인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사법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공법적 영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사기를 공부하거든요. 사기. 그러면 이제 사기를 공부하면 그거를 형법적인 사기죄와 연결시키는 경향이 있는데 민법상 사기와 형법상 사기는 뭐죠? 별개의 문제다. 왜냐하면 두 가지는 체계를 달리하고 우리 민법은 개인과 개인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사법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예외는 있지만 공법적 영향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기억하면 되고요. 오른쪽에 보시면은 이해가지고 일반 사법으로 민법이 나오죠. 그래서 합쳐서 민법은 일반법이다. 일반 사법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대한민국 국민이기만 하면 누구에게나 다 적용되는 경우 우리가 일반법이라고 하고요. 특별한 사람, 특별한 개인에게만 적용되는 법을 우리가 뭐죠? 특별법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뭐가 있을까요? 민법은 대한민국 국민이기만 하면 누구에게나 다 적용되기 때문에 물론 뭐죠? 일반법이고 일반사법인데 예를 들어가지고 상법이다 그러면 상법은 대한민국 국민 중에서 상인이라는 특별한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법이기 때문에 뭐가 되죠? 특별법이다 라고 이 정도만 하면 되고 그 다음에 3번 실체법으로서의 민법 이렇게 나오죠. 민법은 일반사법으로서 실체법입니다. 또 이게 또 뭔 소리냐면 실체적인 권리와 의무를 담고 있는 법을 우리가 실체법이라고 하고요.
이러한 권리와 의무를 취득하기 위한 절차를 규율하고 있는 법을 우리가 절차법이라고 합니다. 우리 민법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은 부동산 등기법은 절차법입니다.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어떤 사람이 아파트에 대해서 소유권이 있는지 없는지는 소유권은 권리에 관한 문제니까 실체법인 뭐가 적용돼요? 민법이 적용되고. 다만 그 사람이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자기 앞으로 뭘 해야 되냐면 등기를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등기하는 절차는 무엇에 의해서요? 부동산 등기법에 의해서 규율되니까 부동산 등기법이 절차법이라면 민법은 뭐가 되죠? 실체법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끝났죠? 이렇게 합쳐보면 이게 뭐예요? 민법의 개념입니다. 민법은 일반 사법으로서 실체법입니다. 다시 말하면, 민법은 개인과 개인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사법인데, 대한민국 국민이기만 하면 누구나 다 적용하기 때문에 일반 사법이고요. 다만 그 내용은 실체적인 권리와 의무를 담고 있기 때문에 뭐가 되죠? 실체법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합치면 우리 민법이란 일반 사법으로서 뭐죠? 실체법이다. 이게 민법의 개념이 됩니다. 근데 조심할 점은 뭐냐면 오른쪽 하단에 형식적 의미의 민법이 나오죠. 요거는 뭐냐면 민법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있는 민법전을 우리가 형식적 의미의 민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민법과 형식적 의미의 민법은 다릅니다. 자, 왜 그러냐면 자, 우리가 일반 사법으로서 실체 보면 민법이라는 타이틀을 안 달고 있더라도 뭐가 되는 거죠? 민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주택 임대차 보호법도 민법이에요. 왜 그러냐면 주택 임대차 보호법은 임대인과 임차인과 사법이죠. 그 다음에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가 그래 다 적용되니까 뭐죠? 일반 사법이고 또그 내용도 누가 임차권자이고 누가 임대인지 실제적 권리와 의무를 담고 있기 때문에 뭐가 되는 거죠? 민법이 되잖아요.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일반 사법으로서 실체법이라면 그법 명칭과 상관없이 모두 민법이라고 하는데 이거 우리가 실질적 의미의 민법이라고 하고요. 이에 반해서 민법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있는 그것을 우리가 뭐죠? 형식적 의미의 민법이라고 하고요. 두 가지가 뭐죠? 같지는 않다. 왜냐하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이라는 법 같은 것은 민법이라는 타이틀은 안 달고 있지만 실제로는 뭐가 되죠? 민법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한 장을 넘겨보면 이제 뭐가 나오냐면 민법의 기본 원리가 나옵니다. 이것도 뭐 중요한 거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그냥 간단하게 생각해 보면 되는 건데. 자, 처음에 이제 뭐가 나오냐면 1번 근대 민법의 기본 원리가 나오죠. 그러면 근대 민법 전에는 우리가 뭐라고 그러죠? 봉건 시대라 그러나요? 지키죠? 봉건. 그럼 봉건 시대 민법이 있을 것이고 근대 민법이 있을 것이고 지금 현대 민법이 있겠죠? 이세 가지를 좀 비교해 보는데 일단 봉건 사회는 신분제 사회였죠. 동의하시나요? 우리나라 같으면 조선 시대 양반이 있고 상인이 있고 노비가 있고 이런 신분이 있고. 인도 같은 나라는 아직도 신분제 사회죠, 그죠? 제가 저 작년인가 재작년에 인도 한번 갔다가, 어우, 그 나라에 대해서 아주 놀랐는데, 아무튼 뭐 신분제 사회였는데, 그거에 대한 반동으로서 근대 이르게 되면 신변혁명을 통해서 모든 사람은 뭐죠? 평등하다라는 원칙이 받아들여지게 되는데, 그것이 뭐냐면, 1. 권리 능력 평등의 원칙이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과거의 봉건 사회가 귀족과 일반 서민과 왕과 같은 신분으로 사람을 나뉜 것에 대해서 아니다. 인간이면 다 뭐죠? 평등하다는 의미에서 평등주의를 채택하게 되는데, 이게 뭐죠? 1. 권리 능력 평등의 원칙인 거죠. 그 다음에 신분제 사회에서는, 재산권이 보호되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본고사에서는 국가나 왕이 필요하다면 개인의 재산을 아무 때나 뺏을 수가 있는 거죠. 우리 사극 같은 거 보면 왕이 지나가다가 참 좋아 보이는구나. 그럼 어떻게 해요? 성운이 만극합니다 하고 바쳐야 되잖아요. 심지어는 뭐 여자까지 뺏어가고 뭐 이런 일까지 벌어지게 되는데, 이러한 재산권이 보호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자본이라는 게 축적되질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열심히 노력을 해서 돈을 벌더라도 국가가, 왕이 내 재산을 아무 때나 편할 때 뺏어갈 수가 있다면 뭐하러 열심히 뭐죠? 돈을 모으겠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조선시대 때는 양반들이 뭘 공부했냐면은 과거 공부를 했잖아요. 그죠? 이유는 뭐죠? 재산권이 보호되지 않는 사회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재산을 모으기보다는 재산을 뺏을 수 있는 뭘요? 권력을 쟁취하기에 노력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 조선시대 양반들이 뭐 과거 공부하고 공잘 맹잘하면 굉장히 품이 있어 보이지만 시대 자체가 그 과거를 통해서 무엇을 쟁취하게 한 거죠? 재산을 뺏기 위한 권력을 뭐죠? 쟁취하는 것에 지배층이 몰입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자본이라는 건 축적도 안 되고 사회가 발전되지도 않고 그러다가 우리가 또 뭐죠? 일제시대까지 경험하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데, 아무튼 봉건사회는 재산권이 보호되지 않습니다. 그거에 대한 반동으로서 국가라 하더라도 왕이라 하더라도 개인의 재산을 침해할 수 없다는 원칙이 받아들이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소유권 절대의 원칙이라고 하죠. 다시 말하면 개인의 소유권이란 국가라 하더라도 왕이라 하더라도 뭐할수 없어요? 뺏을 수 없고 법에 의해서 뭐죠? 보호가 되어야 한다. 이게 뭐죠? 소유권 절대 원칙이고, 이러한 소유권 절대 원칙 때문에 결국은 근대 민법을 통해서 뭐가 만들어지게 되냐면 자본주의가 만들어지죠. 자, 이제는 과거시험 공부 안 합니다. 왜냐하면 과거시험 공부해서 합격해봤자 개인의 재산을 뭐할 수 없어요? 뺏을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는 소유권이 뭐죠? 보장되는 사회니까. 그러면 이제는 지배층들이 뭐 하게 되는 거죠? 과거 공부하기보다는 열심히 뭐죠? 돈 버는 일에 뭐죠? 집중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조선시대 말해보면 뭐 허생전 뭐 이런 거 보면은 양반제도가 뭐죠? 몰락하면서 상인, 장사하는 사람들의 신분이 뭐죠? 강화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일종의 뭐죠? 우리도 자본주의에 대한 맹화가 조선시대 때 움트고 있었던 거죠. 아무튼 재산권이 보호되지 않자 소유권은 절대로 보장돼야 된다는 원칙에 따라서 근대 민법에 따라서 뭐가 자본주의가 만들어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3번 해가지고 뭐가 나오냐면 사적 자치 원칙이죠. 자, 봉건 사회에서는 사적 자치라는 것은 인정될 수가 없습니다. 자, 사적 자치란 말은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말이 뭐죠? 지방자치죠. 지방자치라는 말은 뭐냐면 지방에 있는 중앙정부의 간섭 없이 지방 스스로가 알아서 하는 원칙, 우리가 뭐죠? 지방자치 원칙이라 하죠. 그러면 사적 자치 원칙이라는 말은 사적이고 개인적인 일은 스스로 알아서 한다. 이게 뭐죠? 사적 자치 원칙이죠. 물론 봉건 사회에서는 사적 자치 원칙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뭐 실제로는 뭐 서양 같은 경우에는 그 영주가 우리나라 마찬가지죠. 지정한 사람끼리 뭐죠? 결혼해야 되고, 서양 놈들 아주 미친 놈들인 게 초약권이라는 것도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그 자기 농노들이나 그 피지계층이 결혼하게 되면 초야 첫날 밤은 뭐죠? 영주하고 하룻밤 지내야 되는 그런 초약권과까지 인정됐거든요. 다시 말하면 결혼과 같은 가장 사적인 일도 스스로 결정하지 못하고 국가나 영주나 또는 양반이 정해준 따라서 결정했기 때문에 봉건 사회는 사적 자치 원칙이 보장되지 않았던 거죠. 근데 근대 사회에 이르러 가지고 개인의 일은 스스로 알아서 하는 것이고, 국가라 하더라도 영주라 하더라도 개인의 일을 침범할 수 없다. 이게 뭐죠? 사적 자치의 원칙인 거죠. 네, 마지막으로 과실 책임 원칙이란 말이 나오는데, 봉건 사회에는 연좌제라는 게 있었습니다. 연좌제가 뭐죠?
사돈의 팔촌이 영모를 꾸미면 기어다니는 아이들도 다 죽였죠. 다시 말하면 자신에게 아무런 고의도 과실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뭘 졌습니까? 책임을 졌고 그거에 대한 반성으로서 근데 민법에 오게 되면 아니다. 그 사람 개인이 고의나 과실이 있어야지만 책임을 지게 된다. 이걸 우리가 과실 책임의 원칙이라고 하죠. 자, 이러한 평등하다. 소유권은 절대적으로 보장되는 거다. 사적이고 개인적인 일은 스스로 알아서 하는 거다. 과실이 있어야지만 개인은 뭐죠? 책임을 진다. 이런 네 가지 근대 민법의 원칙에 따라서 결국은 뭐가요? 자본주의라는 것이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2번에서 근대 민법의 수정 원칙이 나오는데, 자, 자본주의가 만들어지면서 이제 우리는 행복하게 살 줄 알았어요. 이제는 귀족들 억압이나 양반 억압에서 벗어나서 모든 사람이 다 행복하게 살 줄 알았는데 자본주의를 해보니까 이제는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점이 나오신 거죠. 요새 쓰는 말은 뭐죠? 양극화라고 하는데, 다시 말하면 이러한 자본주의라는 것이 결국은 있는 사람에게 권력을 부여하고요, 없는 사람은 끌려다니는 새로운 신분제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현대화가지고는 뭐가 되냐면 수종 자본주의가 됩니다. 따라서 평등, 그냥 평등이 아니라 이제는 뭐죠? 실질적 평등이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요새 이제 금수저, 은수저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다시 말하면 출발 선상부터 다른데 그 사람에게 똑같이 뛰어라라고 해봤자 평등할 수 없다는 거죠. 오히려 이제는 국가가 개입해가지고 형식적인 평등이 아니라 실질적인 평등을 추구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소유권 절대 원칙도 이것도 뭐죠? 제한입니다. 다시 말하면 공공복리라는 대원칙에 따라서 소유권의 상대화가 이루어집니다. 근데 참 우리가 좀 재밌는 건 뭐냐면 우리가 좀 환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근대 시대에 이 소유권 절대 원칙에 대한 환상이 있는데 우리 소유권은요 절대로 보장되는 권리는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땅이 있어요. 그럼 땅이 있는데 기본적인 생각은 그 땅에다가 농사를 짓든 건물을 짓든 양어장하든 누구 마음에 돼? 제 마음에 되는데 현실은 안 그렇죠. 국가가 어떤 지역 지구자라는 걸 이렇게 지정을 하게 되면 절대 농지다 그러면 그 땅에다가 뭘 해야 돼요? 농사만 져야 되고 그 땅에다 뭐죠? 건물을 못 짓잖아요. 또 최근 들어가지고 뭐 또 뭐가 있습니까? 뭐 양도도 못 한다. 뭐 예를 들어서 뭐 다가구 주택자로서 뭐죠? 그 임대업자 등록을 하면 8년 동안 못 팔아먹는다. 뭐 이런 제한도 막 붙게 되는데, 다시 말하면 소유권은 절대주로 보장되는 권리가 아니라 공공복리라는 대원칙에 따라서 필요하다면 하시라도 제한될 수 있다는 것으로 바뀌게 되는데, 이걸 우리가 뭐죠? 소유권 상대화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사적 자치 원칙에 대해서는 이게 이제 수정이 되는데, 일종의 뭐죠? 우리가 좀 나중에 볼 건데, 신의 성실의 원칙에 따라서 대수정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개인적인 계약이라 하더라도 당사자가 아무렇게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신의에 쫓아 성실해야 된다는 원칙에 따라서 국가가 사적 자치 원칙에 대해서도 개입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과실이 있으면 책임을 져야 된다. 이 원칙에 대해서 이제는 무과실 책임을 가미하는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원래는 고의 과실이 있어야지만 책임을 지게 되는데 이제는 공공복리라는 대원칙에 따라서 아무런 고의 과실이 없더라도 일정한 책임이 부여되는 무과실 책임 원칙이 가미되게 됩니다.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근데 여기서 재밌는 건 뭐냐면 요 좌측의 이 근대적 사상 평등이니 사적 자치니 자유니 이걸 중시하는 정치를 우파라고 하고요. 오른쪽에 있는 수정자본주의 실질적 평등이니 공공복리니 뭐 신의 성실의 원칙이니 이런 걸 강조하게 되면 이제 뭐가 되냐면
좌파라고 합니다. 좌파라고. 근데 우리나라는 개인적으로 이게 제 개인 생각인데 우파가 없어요. 우리나라는 우파가 없고 모든 정치 집단이 다 뭐냐면 좌파입니다. 좌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어느 정도 돼야 우파냐면은 국민 건강보험 폐지하자 이게 나와야 돼. 무슨 말 아시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미국 공화당은 국민 건강보험 반대입니다. 왜냐하면 보험이 필요하면 가입하는 거고 말면 마는 거고 국가가 그것을 왜 강제하느냐 이쯤 돼야 뭐죠? 우파인 거죠. 뭐 예를 들어가지고 국민연금 요새 말 많잖아요, 그죠? 국민연금 폐지하자 이 정도 주장을 해야 뭐죠? 우파인 거죠. 왜요? 내가 미래를 위해서 연금을 들 건지 말 건지 내가 알아서 결정할 문제이지 국가가 어떻게 그것을 강제로 결정시키느냐, 그죠? 이 정도쯤 돼야 이게 뭐죠? 우파인데 우리나라 모든 정치 조직은 국민연금 동의하고요. 또 뭐죠? 의료보험도 뭐죠? 동의하고 뭐 어떤 이런 소유권에 대한 상대 문제에 대해서도 모든 정파가 동의하고 있기 때문에 참 묘하게도 우리나라는 우파 좌파가 없어요. 다 뭐죠? 좌파만 있는 상태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의외로 좌파적 경향이 굉장히 강한 민족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정치적인 그런 내용인 모든 정파가 똑같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달라야 싸울 텐데 모든 내용이 다 똑같거든요. 걔네들이요. 똑같다 보니까 결국은 뭐예요? 과거에는 영원함 갈라가도 싸웠죠. 그죠? 지역 가지고. 요새는 또 지역 얘기하면 또 요거도 먹으니까 요새는 뭐죠? 결국 뭐죠? 북한에 대한 입장 가지고 싸우는 것 같아. 그러니까 북한에 대해서 우호적이면 좌파. 뭐 부정적이면 우파 이렇게 나누는데 북한에 대한 태도는 우파와 좌파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고요. 결국은 요 문제인데 우리는 다 좌파적 정치 조직밖에 없다 정도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우측에 보시면 이제 뭐가 나오냐면 민법의 법원이란 말이 나옵니다. 일단 용어인데요. 법의 연원이란 말을 줄여가지고 법자고 원자고 따서 법원이라고 합니다. 법의 연원이란 말도 좀 더 어려우면 더 쉬운 말로 하면 법의 존재 형식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법원은 뭐 지방법원, 고등법원 그런 법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법의 뭐죠? 존재 형식을 말해요. 그래서 민법의 법원 그러면 민법의 존재 형식. 물권법의 법원 그러면 뭐죠? 물권법의 존재 형식. 이렇게 좀 풀어서 생각하시면 되고요. 1조가 나와 있죠. 처음에 나눈 조문이. 한번 읽어보면 제가. 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뭐죠? 조례에 의합니다. 다시 말하면 민사 사법적 영역에 대해서 일단 법률이 있으면 법률에 의하고요. 법률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뭐 해야 하죠? 조례에 의한다라고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민법의 존재 형식은 세 가지 형태로 존재합니다. 법률과 관습법, 조리 이렇게 되고요. 따라서 형식적 의미의 법률인 민법 전도 물론 민법이 뭐가 돼요? 존재 형식이 되지만 법 내용과 법 제목과 상관없이 실체법으로서 일반 사법이면 다 뭐로 들어가죠? 민법으로 들어가니까 각종 민사특별법들 뭐 주택임대차보호법, 뭐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약간 규제에 관한 법령 이런 법들도 뭐가 되죠? 민법의 법원 존재 형식이 되고요. 그 다음에 그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리나 조례나 명령 이런 것들도 다 뭐죠? 민법의 법원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대전시에서 임대차 관련된 뭔가 조례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그것도 개인과 개인 간의 문제를 규율하고 있다면 뭐가 될 수 있는 거죠? 민법의 법원으로서 작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국제법이죠. 국제법이나 국제관습법도
그것이 민사에 관한 내용, 사인과 사인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내용이라면 법률로서 민법의 법원이 됩니다. 헌법에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국제법이나 국제관습법은 법률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라고 헌법에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국제법이나 만약에 국제관습법이 민사적인 내용을 담고 있겠다면 그것도 뭐죠? 법률로서 민법의 존재 형식이 될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시험에 아주 가끔 나오는 것은 헌법재판소 결정입니다. 헌법재판소 결정도 법률로서 민법의 법원입니다. 우리나라는 그참 특이한 정치제도를 가지고 있거든요. 헌법재판소가 국회에서 만든 법을 위헌 판결할 수 있죠. 그럼 위헌 판결 날이면 국회가 만든 법이 무효가 되잖아요. 또 심지어는 우리가 경험했죠.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을 뭐죠? 파면할 수도 있죠. 그죠? 박근혜도 파면했잖아요. 그죠? 이게 굉장히 좀 특이한데 우리는 민주주의 국가잖아요. 그죠? 민주주의 국가니까 모든 권력은 어디서부터 나와야 되냐면 국민으로부터 나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최고 권력은 국민이 선출한 국회와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이 뭐죠? 최고 권력인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국민이 선출한 것이 아닌 또 다른 국가기관인 헌법재판소가 국민의 대표가 만든 법률을 무효화시킬 수 있고요. 또 국민이 손으로 뽑은 대통령을 뭐죠? 파면할 수 있다면 이 헌법재판소가 과연 민주주의라는 우리 헌법적 대원칙에 부합하는 제도인지에 대해서는 항상 의문이 좀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86년도에, 87년도죠. 지금 헌법을 만들 당시에 헌법재판소라는 제도를 도입하면서 이것이 과연 잘 시행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굉장히 뭐죠? 비관적인 시선을 가지고 있었는데 전 세계에서 유일합니다. 우리나라처럼 헌법재판소라는 국가기관이 이렇게 아주 모범적으로 잘 시행 중인 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미국도 없고 독일도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헌법재판소는 강제력이 없어요. 예를 들어가지고 헌법재판소가 법을 위헌 판결 내렸으면 되겠죠? 근데 만약에 법원이 안 따르면 헌법재판소 그것을 뭐할 방법은 없어요? 강제할 방법은 없는 거죠. 예를 들어 최근에 헌법재판소에서 간통죄는 위헌이다라고 판결을 내렸단 말이죠. 간통죄 위헌이라고. 근데 만약에 검사가 여전히 간통죄를 범죄로서 기소를 하고 법원에서 간통죄로 처벌을 할때 헌법재판소는 자신의 판결을 뭐할 방법은 없어요? 강제할 방법은 없거든요. 근데도 우리가 국가가 이제 뭐 어떻게 해요? 잘 따르고 있고, 이번에도 뭐 약간 좀 의심, 걱정스러웠던 게, 박근혜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헌법재판소에서 파면한다라고 판결을 내렸을 때, 만약 그 양반이 안 나가고 버티면, 뭐 어떻게 할 방법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헌법재판소가 참그 강제력도 없고 무력도 없는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이게 유지되고 받아들이기가 참 어려운 제도인데 불구하고 우리는 참 그걸 어떻게 해요? 잘 쓰고 있죠. 아무튼 헌법재판소에서 결정이 내리면 법원이라 하더라도 사법부라 하더라도 그 결정에 뭐예요? 따라야 되는 거죠. 그 말은 결국 뭐예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무엇과 같은 기능을 하는 거죠? 국회가 만든 법률과 같은 기능을 하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만약에 민사에 관한 내용이라면 사법적 영역이라면 법률로서 민법이 뭐가 될수 있죠? 존재 형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관습법이 나옵니다. 자, 법률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여 따른다라고 민법 1조가 규정을 두고 있는데 관습법이 뭔지부터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관습법이란 오랜 관행이 있고요. 이 오랜 관행이 너무나 지속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마치 이 관습을 법과 같이 생각하게 됐어요. 이걸 우리가 법적 확신이라고 하고요. 이러한 법적 확신이 부여되면 이게 뭐가 되냐면 관습법이 됩니다.
보통 개인적으로 구별할 것이 단순한 오랜 관행을 뭐라 하느냐 하면 사실인 관습이라고 해요. 다시 한번요. 단순한 오랜 관행은 뭐라 그러죠? 사실인 관습이라고 하고요. 이러한 오랜 관행이 너무나 오랫동안 지속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관행을 뭐처럼 인식하기 시작했죠? 법과 동일시하게 됐다면 이제 뭐가 되죠? 관습법이 되고 따라서 관습법도 민법의 존재 형식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한정을 넘기셔서 21페이지 보시면 2번 관습법과 사실인 관습의 구별에 가지고 의해서 개념 복잡하게 나와 있는데 의미 없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단순한 관행은 뭐라고요? 사실인 관습. 관행을 뛰어넘어서 법적 확신이 부여되면 뭐죠? 관습법 이렇게 되는 거고. 그다음에 중간 2번 관습법이 성립 시기가 나와 있는데 요 법적 확신이 부여되는 순간 뭐가 되는 거죠? 관습법이 되는 거다. 다시 말하면 오랜 관행은 단순한 사실인 관습이었는데 이것이 사람들 간에 뭐가 주어지게 되면요? 법적 확신이 부여가 되면 뭐로 바뀌죠? 관습법으로 바뀌게 된다. 그 다음에 하단에 2번 관습법과 사실인 관습 주장 입증 문제 나옵니다. 자, 한번 설명드리면 일단 관습법도 법입니다. 뭐죠? 법. 사실인 관습은 법이 아닙니다. 동의하시죠? 그죠? 자, 우리가 재판을 할때 재밌는 거는 두 가지를 전제해요. 첫째는 판사는 법은 다 안다고 전제를 깝니다. 두 번째, 판사는 법이 아닌 나머지 것은 아무것도 모른다는 전제를 깝니다. 그래서 전에 그 박근혜 대통령 재판도 보지만 참 재밌는 장면이 나와요. 그 시작할 때 보면 검사가 인정신문이라 가지고 이름은 박근혜입니다. 직업은 무직입니다. 그죠? 기억나시죠? 그죠? 근데 참 재밌는 거는 판사가 그걸 모르겠어요. 박근혜인지를. 또 판사가 지금 박근혜가 왜 여기 있는지 모르겠어요. 다시 말하면 재판은 판사는 뭐만 아는 거죠? 법만 알고 법 외에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전제에서 재판하니까 그 판사는 그 앉아 있는 여자분이 박근혜인지를 모른다는 전제에서 재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죠? 이름도 물어보고 직업도 물어보고 그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전제하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렇게 재판이 진행이 돼야 재판이 공정해요. 자,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판사거든요. 판사인데 내일 재판을 해야 되는데 시간이 남아요. 그래가지고 내일 재판할 걸 미리 공소장이니 뭐니 서로 이렇게 미리 검토하고 그러면 절대 안 돼. 왜 그러냐면 판사가 재판장 들어가가지 미리 서류를 보고 내용을 검토하고 들어가 버리면 이미 예단을 가져요. 서류를 봤더니 13살 먹은 아이를 뭐 성추행하고 뭐 죽이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죠? 이런 상태에서 이미 가지고 재판에 들어가면 그쪽에서 억울해 미치겠습니다. 판사님 하더라도 아무것도 안 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공정하게 재판이 이루어지려면 판사는 법은 다 알되 법 외에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재판정에 들어가야 그 재판이 뭐죠? 공정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뭐죠? 전제라고 재판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항상 그 보면 뭐 요번에도 마찬가지지만 공소사실 유포죄라는 게 언론에 가끔 나온 적이 있어요. 들어보신 적 있어요? 이번에 그 특검도 그런 얘기 나왔는데 그게 무슨 얘기냐면 원래는 법적으로는 검사가 수사 과정에서 기자들을 모아놓고 브리핑하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검사가 기자들을 모아놓고 브리핑해버리면 그게 뭐죠? 9시 뉴스에 보도가 되잖아요. 판사도 뉴스 볼거 아니에요. 그럼 판사가 법 외에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재판정에 들어가야 재판이 뭐죠? 공정한데. 이미 뭐 돈을 얼마 받았네, 뭐 댓글 공작을 했네 하는데 막 이렇게 내용이 까발려지면은 판사가 뭘 갖게 돼요? 예단을 갖기 때문에 그게 법에 의해서 금지가 돼요. 그걸 우리가 뭐라 하냐면 공소사실 유포죄라고 처벌하게 돼 있는데 거의 처벌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무튼간에 판사는 법은 다 안다는 전제에서 재판합니다. 그러면 관습법도 뭐죠? 법이니까. 판사가
알고 있다는 전제에서 재판하니까 뭐할 필요 없는 거죠? 주장할 필요가 없고 입증할 필요가 없는 거죠. 사실인 관습은 뭐가 아닙니까? 법이 아닙니다. 그 말은 판사가 뭐 한다고요? 모른다는 전제에서 재판을 하기 때문에 사실인 관습은 뭐가 필요한 거죠? 주장, 입증이 필요하다는 논리가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죠? 정리해볼게요. 오랜 관행이 너무나 오랫동안 지속이 돼서 법적 확신이 부여가 되면 뭐가 되죠? 관습법이 됩니다. 관습법도 뭡니까? 법입니다. 따라서 판사가 알고 있다는 전제에서 재판하기 때문에 뭐 하지 않아도 주장하지 않아도 입증하지 않아도 뭐죠? 효력이 재판에서 구속력이 발생하고요. 이에 반해서 단순한 오랜 관행을 우리가 뭐라 하냐면 사실인 관습이라고 하고요. 사실인 관습은 법이 아니기 때문에 판사가 모른다는 전제에서 재판을 하기 때문에 뭐가 있어야지요? 주장, 입증이 있어야 비로소 법원이 고려하게 된다는 것까지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3번 성문법에 대한 관습법이 효력해서 이것도 학설이 나오는데 그냥 우리 민법 조문 그대로입니다. 법률이 없으면 뭐에 의합니까? 관습법에 의하니까 법률에 대해서 관습법이 뭐죠? 보충적 효력을 갖다라고 얘기하는 보충적 효력설이 뭐죠? 우리 통설의 입장이고. 따라서 관습법은 법률이 없는 경우에만 존재할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합니다. 그 다음에 3번 판례에 의하여 인정되는 관습법이 나오는데 원래 다 중요한 것들입니다. 명인방법, 사실은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분묘기지권, 명의신탁, 동산의 양도담보는 이거 안 해오셔도 되고 일단 명인방법이니 분묘기지권이니 명의신탁 이런 것들은 우리가 해당 부분에서 볼 거고요. 그냥 오늘은 사실혼만 설명드릴게요. 이 사실혼은 뭐죠? 관습법을 이해하기엔 도구입니다. 자,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는 어떤 제도를 가지고 있냐면 혼인신고를 해야 부부가 되는 제도를 가지고 있어요. 법적으로는. 근데 우리는 어떤 오랜 관행을 가지고 있냐면 결혼식을 하면 부부라는 관행을 가지고 있어요. 동의하시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오히려 혼인신고보다 뭘더 중요시해요? 결혼식을. 그래서 결혼식을 하고 삐까뻔쩍 하고 신혼여행도 가고 그러면 부부라고 인식을 하면서 정작 뭐는 느끼하는 경향이 있어요? 혼인신고는 느끼하고 있는 경향이 있죠. 이런 관계를 우리가 뭐라냐면 사실혼 관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혼 관계는 단순히 그냥 동거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부부로서의 혼인으로서의 실질은 모두 다 갖췄지만 뭔만은 안 하고 있어요? 혼인신고만을 안 하고 있는 관계를 우리가 사실은 관계라고 하고요. 사실은 관계는 관습법에 의한 부부입니다. 사실 관계도 뭐라고요? 부부입니다. 따라서 부부기 때문에 뭐 부양의 의무니, 정조의 의무니, 뭐 동거의 의무니, 뭐 모든 것이 민법 규정에 다 적용돼요. 단한 가지만 없는데 상속권만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관계도 법적인 부분입니다. 법적인 부분인데 다만 뭐만 인정하지 않습니까? 상속권만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까지만 좀 생각해 보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조리 해가지고 조리의 의미가 나오죠. 한번 읽어보세요. 이렇게 되어 있죠. 조리는 사물의 본성, 법의 일반 원칙, 정의, 사역통념 등으로 표현된다. 말이 어렵죠? 쉽게 말하면 사회통념이란 말이 나와 있죠. 더 쉽게 말하면 상식입니다. 상식. 상식.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또래 같은 짓 하면 가끔 이런 말할때 있죠. 얄마, 너 그게 지금 상식이 맞다고 생각해? 할때그 상식. 상식, 사회통념, 조리라고 하고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 이런 얘기를 갖는 이런 의미 같습니다. 제가 판사인데요. 누가 저한테 재판해 달라고 찾아왔어요. 그러면 그 분쟁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는 먼저 법률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 봐야 되겠죠. 근데 문제는 그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법률이 없으면 또뭘 찾아봐야 돼요? 관습법이 있는지 없는지를 찾아봐야 되겠죠? 근데 관습법도 없어요. 그럴 때 판사는 어떻게 되냐면, 마지막으로, 상식에 쫓아서, 사회 통념에 쫓아서 판결해야 된다는 의미에서, 조리도 민법이 뭐가 되는 거죠? 법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뭐 부정설도 있고 넘겨보시면 긍정설도 있지만 우리 판례는 뭐죠? 민법도 민법, 아니 법원도 민법의 존재 형식이 될수 있다라고 이해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판례의 법원성 인정 여부가 나와 있죠. 자, 여기서 이제 재밌는 거는 헌법재판소 결정까지는 나와 있죠. 근데 대법원 판례는 없죠. 그죠? 그 말은 대법원 판례는 민법의 존재 형식이 아닙니다. 대법원 판례는 뭐죠? 민법의 법원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 이렇게 해석을 하냐면, 헌법재판소가 결정을 내리면 모든 판사들은 따라야 돼요. 준수해야 됩니다. 근데 대법원 결정에 대해서는 판사에게 뭐가 없냐면 따를 의무는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대법원에서 판결을 내리더라도 고등법원이나 지방법원은 그것과 반하는 판결을 어떻게 자유롭게 할 수가 있고요. 이유는 대법원 판례는 뭐가 될수 없어요? 민법의 법원으로서 존재 형식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죠? 마지막에 아무튼 대법원 판례는 민법의 법원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민법에 효력해가지고 때에가란 효력해서 소급료 인정, 기득권 보호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런 거 들어보신 적 있나요? 법률 불소급의 원칙. 그러니까 법률은 불소급, 과거로 소급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거든요.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요 시점에서 어떠한 행위를 했어요. 행위를 했는데 요 행위를 할 당시에는 나쁜 짓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국회에서 부랴부랴 법을 만들어 가지고 저의 행위를 만약에 과거로 소급해서 규제를 한다면, 저는 행위를 할때 무엇까지 고려해서 행동을 해야 돼요? 미래에 만들어질 법률까지 고려해서 뭐죠? 행동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을 뭐할수 없는 거죠? 기대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따라서 법은 과거로 뭐 하지 않습니까? 소급하지 않습니다. 법은 제정된 때부터 뭐가 있는 거예요? 효과가 있어요. 그래야 우리가 행위를 할때 안심하고 뭐죠? 행동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러한 것을 우리가 뭐죠? 법률 불소급의 원칙이라고 하고, 법은 원칙적으로 제정된 때부터 효과가 생기고요. 과거로 뭐 하지 않습니까? 소급하지 않는 것이 뭐죠? 원칙인 거죠. 근데 문제는 우리 교재 보시면 1. 때에 가란 효력해서 소급효 인정이란 말이 나오죠. 그러면 우리 민법은 이게 아니라 과거로 뭐 한다는 얘기죠? 소급한다는 얘기거든요. 왜 그런지 말씀을 드리면, 우리 민법은요, 60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됐어요. 60년 1일부터. 그러면 59년 12월 31일까지는 우리나라에 민법이 없었다는 얘기죠. 그잖아요, 그죠? 근데 민법이라는 게 없이는 하루도 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밥사 먹으려면은 민법에 뭐죠? 매매에 관한 규정이 따르고요. 또 결혼하려면 뭐죠? 혼인. 뭐 돌아가시면 상속도 뭐죠? 민법이잖아요. 그래서 민법은 공기와 같은 법이기 때문에 이게 없이는 개인이 뭐할수 없어요? 유지될 수 없고 사회가 유지가 될수 없기 때문에 60년 1월 1일 이전에도 우리나라에 민법이 있었거든요. 남의 나라 민법을 쓰고 있었어요. 일본 민법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해방된 후에 민법이 없어가지고 일본 민법을 쓰고 있다가 60년 1월 1일부터 현행 우리가 배우는 민법이 만들어지게 됐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요 일제잔재에서 뭐 하기 위해서요? 빨리 벗어나기 위해서 민법은 뭐죠? 과거로 소급하는 소급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는 60년 1월 1일부터 민법이 시행됐고, 그전에는 어느 나라 민법이요? 일본 민법을 우리가 쓰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일제잔재에서 빨리 벗어나기 위해서 뭘 인정하고 있습니까? 소급표를 인정하고 있다.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사람에 관한 요렇게 해가지고, 우리 민법은 속인주의와 속죄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이게 무슨 말이죠? 대한민국 국민이기만 하면 어디에 있든지 우리 민법을 적용한다. 이게 뭐죠? 속인주의. 대한민국 영토 내라면 어느 나라 사람이든지 우리 민법을 적용한다. 속주주의. 그래서 우리 민법은 속인주의와 속주주의를 다 채택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국 사람이 미국 가가지고 매매 계약을 했어요. 속인주의니까 어느 나라 민법이요? 우리 민법이 적용되고, 미국 사람이 우리나라 가지고 매매 계약을 하면 속주의주의니까 뭐죠? 우리 민법을 적용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우리 민법만 그런 건 아니고요. 미국 민법도 마찬가지예요. 다시 말하면 이런 거 통속 뭐죠? 이렇게 이런 말 있죠? 미국은 속주의주의, 한국은 속인주의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죠? 구라예요. 미국도 속인주의, 속주의주의를 다 채택하고 있고요. 한국도 뭐죠? 속인주의, 속죄주의를 다 채택하고 있고, 일본도 속인주의, 속죄주의를 다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법관의 충돌 현상이 벌어져요. 다시 말씀드리면 한국 사람이 미국 가가지고 매매 계약을 하면 속인주의 따르면 우리 민법이 적용돼야 되고, 속죄주의 따르면 뭐 미국 민법이 적용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느 민법을 적용할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것을 규율하기 위한 법이 있는데 그걸 뭐라냐면 국제사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나라의 민법들은 속인주의와 속죄주의를 모두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법관의 충돌이 벌어지고요. 그것을 위해서 뭐가 만들어져 있죠? 국제사법이라는 법이 만들어져 있죠. 따라서 한국 사람이 미국에 가가지고 매매계약할 때는 어느 나라 법에 따를지는 뭐죠? 국제사법에 따라서 결정합니다. 뭐 시험법은 아니겠죠. 국제사법이라는 건 기억해 두셔야 되고. 근데 재밌는 거 하나 말씀드리면, 서태지 기억나시죠? 그죠? 서태지 누구죠? 그 여자분이 결혼했던 여자가 옛날에? 아, 이름 이상하네. 이지아, 그죠? 근데 이지아 씨가 갑자기 뭐 했죠? 우리는 그 인간, 그 서태지와 결혼했는지도 몰랐는데, 이지아가 서태지를 상대로 이혼과 관련된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했어요. 그죠? 그래가지고 우리가 갑자기, 아유, 둘이 부부였네? 알게 됐단 말이죠. 근데 문제는 둘이 혼인신고 한 적은 없어요. 근데도 그 사람들은 뭐죠? 부부였다가 이혼했다고 그랬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거 시험에 상관없습니다. 그 서태지와 이지아 씨가 미국에서 결혼했거든요. 그러면 한국 사람이 미국에서 결혼하면 국제사법이 뭐라고 되냐면, 혼인의 방식은 현지법에 따르고 혼인의 효력은 우리 민법에 따른다라고 규정을 두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결혼하면 혼인의 방식은 뭐에 따라요? 미국법에 따르니까, 미국법은 혼인신고를 하면 부부가 되는 게 아니라 방식입니다. 예식장에서 예식을 하면, 쉽게 말하면 예를 들어가지고 목사나 신부가 두 사람은 부부입니다라고 선언하는 순간 법적인 뭐가 돼요? 부부가 된다라고 혼인의 방식을 규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미국법에 따라서 혼인신고를 안 했더라도 뭐 했던 거예요? 부부였던 거죠. 그죠? 아무튼 우리는 속인지 속주지 다 채택하고 있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 장세에 관한 효력이 나오죠. 민법은 대한민국 영토 전체에 적용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또 문제되는 게 있어요. 북한은요? 북한은 우리 민법이 적용될까요? 안 될까요? 되죠. 그죠? 왜냐하면 북한도 뭐죠? 대한민국 영토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어떤 일이 많이 벌어지고 있냐면, 북한 주민들이 남한 주민들 상대로 소송을 거는 게 많이 벌어지고 있어요. 어떤 경우냐면 이런 거죠. 뭐 이런 거 많습니다. 갑과 을이 부부이셨는데 일사수대 갑이 어떻게 해요? 남하신 거죠. 남한에 오셔가지고 열심히 혼자서 일을 하시다가 어쩔 수 없이 병이라는 여자분을 새롭게 만나서 뭐죠? 결혼을 해가지고 A와 B를 뭐죠? 태어났게 됐는데, 문제는 북한에 계실 때도 뭐죠? 갑을 사이에 C, D가 있었다. 근데 이분이 어떻게 해요? 자산을 많이 남긴 후에 돌아가시게 되면 북한에 계신 분들이 남한 가족 상대로 소송을 거는 것들이 최근에 급증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상속재산 달라는 거죠. 여기서 참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이분은 상속권이 없어요. 병은. 동의하세요? 왜냐하면 이분이 남쪽으로 남아에 따라서 첫 번째 혼인 관계가 해소되질 않아요. 그러면 그 북한의 을이라는 분이 계시면 이 갑은 이중혼입니다. 이해되시죠? 결혼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갑과 병 간의 이 부부 사이는 취소 사유가 돼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러니까 이게 참 묘한 게 뭐냐면 최근에 어떤 뉴스를 보니까 이분들은 아버지가 북한에서 혼인했는지도 몰랐어요. 북한에서 뭐죠? 자제분이 있는지도 몰랐고, 갑이 돌아가시자 병이 재산을 뭐죠? 관리하고 있었는데, 소송이 들어오니까 그 사실은 뭐죠? 깨닫게 됐고, 그럼 이제 어떻게 되냐면, 병은 처가 아니에요? 배우자가 아니고요. 취소자이니까. 그 다음에 A와 B는 혼인의 출생자입니다. 부부 사이 난 자식이 아니잖아요. 이해되시죠? 그래가지고 뭐죠? 오히려 요쪽이 더 재산을 많이 가져가게 되는, 뭐죠? 판결이 벌어지게 되는데, 이런 이유가 벌어지는 이유는 북한에도 우리 민법이 뭐죠?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대한민국 형태에 따르면 북한에도 우리 민법은 현재도 실효적으로 적용되겠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 좀 쉬었다가요, 좀 쉬었다가 5절 민법의 법률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